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잡았던 메가볼 있죠. 우리나라 공벌레 지면이를 잡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로 밀리패드. 자, 여기 사진에 따다다다다다닥 보이는 것들은 바로 해외에 있는 밀리패드인데, 우리나라에도 밀리패드가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리패드로 하지 않고 노래기로 많이 불리우는데요. 우리나라 노래기도 거의 3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채집이 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잡았던 뒤 텃밭인데 밀리패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자리야. 저리 가. 우선 우리나라 노래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노래기는요, 자, 말을 하면서 잡을게요. 이야,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들춰보면, 어디 갔지? 오, 저번에 짝 많았는데. 자, 우선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노래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곰팡이도 먹어줄 뿐더러 식물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곤충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자연에서 이제 숨 쉬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자, 이야, 없네요. 저번에 짝 많았는데 지금 다 산란을 하러 갔나? 보통 노래기들은 6월달에 성장을 많이 하고 9월달쯤에 알을 낳으러 간다고 합니다. 와, 여기 한 마리 지며느리가 하나 있네. 이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밀리패드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고난과 역경이 약간 느껴지는. 안 되겠구만. 풀을 뽑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와. 여기 공벌레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죠? 자,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아저씨, 여기 아저씨한테 혼나겠네. 오! 뭐야, 이거? 오, 지렁이. 이야, 지렁이다. 뱀인 줄 알았네, 순간. 절로 가. 야. 공벌레, 지며느리, 지렁이, 밀리패드. 이 친구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친구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지렁이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으야! 우선 이 돌멩이를 들치면은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제 거니까 다시 해놓고 넣어놓으면 돼요. 이야, 뭐가, 어떤 곤충이 나올까요? 우선 밀리패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야! 오, 이거 깜짝이야. 와. 이 타란툴라. 이 타란툴라 굴인 줄 알았네. 와, 씨. 왜 이렇게 구멍이 크지? 진짜 성체급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이게 새끼거미가 있네, 하나가. 자. 아, 우선 안 나오네요. 밀리패드들이 진짜 산란을 하러 갔나? 자, 왠지 느낌상 좋은 돌멩이. 야. 응, 없어요. 와, 밀리패드 찾기 힘들다. 아, 여기도 없고요. 아, 여기도 없다니, 이럴 수가. 야, 밀리패드야, 어딨니? 여기 아줌마 오기 전에 이거 빨리 들춰봐야겠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순간 놀랬네. 와, 지렁이. 깔판 빨리 들춰보자. 아, 이게 없네. 오, 여기 있다. 야,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야, 여러분들 찾았어요. 우리나라 밀리패드, 이 귀한 밀리패드. 자, 이 친구가 바로 밀리패드예요. 이야, 찾았다. 야, 왜 힘이 없니? 친구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가자. 아, 보셨죠? 지금 굉장히 많았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겨우 한 마리 찾았지만, 기쁘네요. 여기 애기도 있다. 안녕. 아이, 귀여워.
진짜 귀여워. 하얀 색깔이야. 아, 자, 밀리패드야. 두 마리만 더 나오면 안 되겠니? 형이 열심히 찾아본다, 너. 숨바꼭질 하자, 오늘. 자. 오, 이거 좋은데? 아이템이야. 자,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들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돌멩이를 들춰볼게요. 와, 팔 근육. 아, 들쳤어요. 아, 집게벌레 엄청 많네. 자, 근데 밀리패드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큰일 났구만. 밀리패드야. 어차피 이 친구들은 제가 다 키우는 애들이니까 사실 무섭진 않아요. 뱀만 안 나온다면. 밀리패드가 안 보이군요. 이 지렁이 새끼도 있네. 자, 다시 넣어놓읍시다.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오, 자, 여러분들. 여기 밀리패드 있어요. 자, 찾았다. 오, 여기 있다. 자, 밀리패드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자, 가자. 아, 얘도 키워야지. 이제 좀 있으면 알을 낼 거거든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밀리패드는 사실 구매해서 키우면 되지만 이렇게 막상 잡아서 기르는 것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긴 없네. 와, 내 운이 좋았나 봐요. 자, 아, 없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아저씨한테 허락 받았어요. 오, 이거 뭐야? 우리나라 왕귀뚜라미인가? 오, 죽었니? 살았니? 오, 죽어있네. 아이고, 아깝다. 우리나라 왕귀뚜라미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우선은 아저씨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밀리패드 한번 찾아볼게요. 이야. 오, 지네. 오. 와. 지네 있어. 이야, 개미 던전이네, 여기는. 여긴 개미 던전. 진짜 많은 생물들이 이런 밑에서 서식을 하네요, 여러분들. 저는 맨날 사슴벌레만 많이 잡아왔지. 야, 하나 더 찾았다. 자. 자, 밀리패드 하나 더 찾았습니다. 짜잔. 아사비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진 않아요. 제가 이따가 초접사로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왕 이렇게 허락받은 거 몇 개만 더 들춰보자. 자, 좋아요.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죠? 이제 세 마리 잡았죠? 마음 가볍죠? 개이득이죠? 자. 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와, 이 고추 열린 거 보소. 왕고추네. 자, 이제 채집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 후후, 좋아요. 지금 채집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벌레. 사이즈가 큰 공벌레 두 마리랑 그리고 밀리패드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성체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작은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가본 밀리패드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사리 잡았어요. 진짜 조금만 더 늦게 왔었으면 진짜 잡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왜 알을 난 것 같고. 우선은 세 마리 채집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샵으로 복귀해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짜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이제 땅을 숨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게 뭐야, 굉장히 징그러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풀이나 죽은 사체들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풀이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굳이 모기를 크게 챙겨줄 건 없고요. 잡초나 풀 이런 거 뜯어주시고 굳이 챙겨주신다면 곤충 죽은 거나 미런 같은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밀리패드 이렇게 채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알을 낳거나 그러면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웃음) 진짜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밀리패드가 있다니.